추구해야 되는 생각 같아. 아, 오셨어요? 어디 갔어? 세팅. 지금 촬영 중이에요. 보시죠. 제가 미용실에 안 갔다 와서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중심으로 찍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 관리는 누가 하세요? 동영상? 동영상 관리 제가 일단 할 거. 아, 찍는 거는 자유지만 네. 관리하시면서 제가 혹시 욕을 하거나 네. 어떤 사람을 비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편집을 좀 해주십사. 책임을 좀 져주십사. 책임은 질게요. 일단 올리는 거는 네. 일단 올리기로 해서 네. 저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카메라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전 하던 대로 그대로 할게요. 찍고 있는 거죠? 네. 자, 시작하기 전에 뜬금없는 일을 어떤 시작할게요. 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옮기는 것도 잠시만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거 하나 따라줘야 돼. 이거는 저 경문이 흥미 나오겠는데 얼굴 이거? 아이 그냥 신경 안 쓰고 할게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할게요. 네. 세미나랑 관련 없는 내용인데 잘 써야겠다. 고등학교 때 문과 선택하고 이과 선택하잖아요. 어떤 차이 있죠? 저는 거울 잡수. 그렇죠. 국어 영어 좋아하면 문과, 수학자라면 수학과학자라면 문과 이런 건데 뭘 배우는 대학 가면 이제 문과 간다면 뭘 배우죠? 어떤 인문학과. 심리학과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이런 것들 문과에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사람. 아, 맞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동영과 뭘까요? 뭐 국어 문학과 내가 쓴 글 갖고 다른 사람하고 불특정 다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과는 무엇을 여러분 이과 나왔어요? 문과 나왔어요? 어? 문과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과는 뭘 그럼 조금 더 세분해볼까요? 이과대학, 공과대학 그러죠? 2학기열이 있고 공학기열이 있습니다. 여기 뭘 연구하는 거죠? 2학기에 이과대학 과가 어떤 것도 있어요? 수학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 그쵸. 공학인데? 몰라. 네? 생물학과. 뭘 연구하는? 아직 자연이나 사물, 이제 기체를 연구하는 거. 공학은? 공학 뭐 있을까요? 컴퓨터. 그렇지. 가장 유명한 거죠. 컴퓨터. 건축. 얘네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취직이 돼야 되는 뭘 연구하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학은 사물 자체를, 자연현상 자체를 공부하는 거고, 그거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학문이 이제 공학이죠. 의대는 어딜까요? 의과대요. 공학적이죠. 아, 그래요. 이학은 아니고 공학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는 요 관계를 공부하는데 요게 해당이 뭘까요? 환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체와 관계를 공부하는. 왜 의대, 의대가 사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어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과로 가잖아요. 요런 학문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 이제 쿼리 프로세스의 옵티마이저가 있어. 옵티마이저는 수학과 관련된 알모델이라는 것도 막 다 보는 거예요. 옵티마이저는 요거를 만약에 이학 계열에서 옵티마이저를 공부한다면 이걸 통해서 가장 빠른 플랜을 만들어낼 거야. 수학적으로 완벽한. 공학의 옵티마이저는 어떤가요? 얘도 플랜을 만들겠네. 얘가 만든 이학 쪽 관점에서 보면 얘가 만든 옵티마이저는 다 수행해봐. 다 실행만. 여기 질 빠르네. 그래서 최적화된 플랜을 만들어낼 거야. 이쪽이 옵티마이저야. 대충 예측만. 왜? 사람은 이 실행 시간뿐만 아니라 이걸 만들어 옵티마이저하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최적화를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쪽의 질문이면 제가 곤란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 빠르지 않냐? 왜 안 하냐? 그러면 이 옵티마이저 어떤 걸 고민할까요? 사람이 많이 쓰는 거.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C1 더하기 1은 100보다 커. 이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수행하기 빠를 거야. 근데 공학적으로 따지면 안 해. 이런 거. 누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써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옵티마이저가 안 한다. 수학에 관련된 거라면 크겠는데 공학에 관련된 분야다. 저 쓰잘데없는 핑계 대려고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생들이 사물과 사람 간의 관계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연애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심리도 잘 이해 못하고 재미가 없어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지난주에 이제 세 분이 세미나를 하셨었는데 그때 조금 느낀 게 제가 지금 목차에도 오늘 발표하는 목차에도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 장에서 좀 간단하게 좀 다뤘었어요. 이제 잠시만요. 파이프라인이 머티리얼라이제이션 이걸 간단하게 다뤘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 좀 땡겨 짤려고 하면 학생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봐주면 아니 이리로 오면 되잖아. 수아가 이렇게
페이프라인에서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저장되지 않아요. 물을 흘러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있으면 걸러내고.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 설명을 끝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그젠플로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 볼까요? 이제 조인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롭 테이블을 먼저 하고 요 드롭 테이블 if exist 이런 거 보셨죠? 존재하면 지우고 없어도 에러는 안 돼요. 테이블을 만들어요. I테이블이랑 S테이블을 넣었어. 감놀 때 이렇게 넣는 거 보셨죠? 여러 로그를 집어넣을 때. 그래서 R에는 1, 2, 3, 4비트를 넣고 S에는 조금 다르게 1, 1, 3, 4 이렇게 네 개 넣었어. 그리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애널라이즈는 그리고 조인을 수행을 하면 해시웨이 수행했네요. 이 조인 메소드들을 바꿔서 파이프라인이 머티리얼라이제이션 개념들을 주어보는데 이거 지금 불러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인 메소드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다양한 조인 메소드 원래 이거는 nested 이 좀 말을 해야지. 아 그쵸. nested 조인인데 그냥 nested 조인을 하고 이해하죠. 뭐 인덱스를 이용한 nested 조인이면 인덱스 nested 룩 조인. 테이블 풀 스캔하는 경우라면 풀 nested 룩 조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한 게 nested 조인이고 그 다음에 조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지? 조인 원래 정확한 용어는 뭐죠? 네 네 뭐지? 소트 아니 잘못했어요. 소트 뭐지? 소트랑 결과를 뭐죠? 소트를 생략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트 뭐지? 요것들을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힌트 써보셨어요? 힌트? 뭐 오라클이나 우리나 네티드 조인할 때 어떻게 힌트 쓰나요? 요거 힌트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넷티드 룰을 해라. S란 테이블이 조인에 참여할 때 해시 조인은 오 천재가 있어.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히은이 히은이죠. 해시 조인 히은이는 이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주면 이제 뭐지 조인 수행이다. 근데 이렇게 주면은 이제 조인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어쨌든 네스티드 조인 하면 되는 거니까. 자 S가 참여할 때 S가 참여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 플랜을 레디드롭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요건 이제 우리의 문법인데 이건 표준 아니에요. 힌트는 다 근데 오라클 호환성을 위해서 같은 이름을 가고 있는 거고
S가 참여할 때 안쪽에다 놔라. 이게 되겠죠. 바깥쪽에 나라. 요 풀리면 되겠죠. 자, 요만. 자, 쓸게요. 시간은 뜻이 아니라 S를 바깥쪽에 두고 히시조인을 하는 거니까 S, R을 이렇게 바깥에 두고 R을 히시를 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던데 힌트 쓸 때 보면 R, S 있을 때 네티드로 조인 하고 싶어. 그럼 이때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Use N을 R, S 이렇게 쓰시는데 요 의미는 뭐냐면 Use N을 R, Use N을 S의 의미예요. 요거와 이렇게 분식. 그러니까 R이 조인에 참여할 때 네티드로 보라고,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네티드로 보라고,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왜 쓰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자, from R, S, T가 있어요. 근데 내가 플랜을 R, S, T 이렇게 하는 거지. T로 오른쪽에 두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표현하는 힌트는 뭘까요? 아, 이 방금 전에 까지 다 써놨는데 아무도 다 표현 못해? 아, 얘네 네스티 둘 때 왔냐? 네. 말해봐. 안 보여? 요렇게 네스티 둘을 하고 싶어. 무멍을 데리고 해줘. 예. 네. 유즈 엔엘 하면서 인앱도 S 이렇게 써도 되고 유즈 엔엘 아웃 하고서 R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인을 할 때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네티드 하는데 S를 안쪽에 있는 게 돼. 자, 근데 T를 조인을 하려고 그래. 그럼 T가 조인에 참여할 때 안쪽에 붙을 건지 바깥쪽에 둘 건지. 그래서 그러면 루즈 NL 아웃 T 이걸 표현 못하잖아. 그쵸? 얘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얘를 바꿔서 좌우를 해야 내가 이 조인한 거를 뭐 바깥쪽에 놔라 안쪽에 놔라 이런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이 조인 오더링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퀴드 형태로 이제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 조인 트리 만들면 이렇게 막 쏠려 있잖아요. 바이너리 트리긴 하지만 이런 조인 트리 안 만들어지잖아요. 스퀴드 되어 있는 이제 조인 오더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어하는 형태라서 테이블 하나만 이렇게 이름을 명칭합니다. 너무 어려웠다. 이거 설명. 자,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레프트라이트를 레프트 주행할 때 레프트라이트를 바꿔서 탄거 두 개하고 회수인할 때 두 개, 머지는 할 때 두 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거예요 이제. 자, R 테이블에는 이제 1, 2, 3이 들어있고 S 테이블에는 이제 1, 1, 3, 4, 5, 6, 7, 8, 9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힌트를 줄 거예요.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use NL in S. 여기 내가 힌트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전 2번에 있는 레드 조인터 그리겠습니다. 레티드 조인이 있고 페어런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 차일드로 뭐가 있죠? 왜 이래? 뭘 왜 이래? 테이블 있고 라이트 테이블에 S가 있어요. 그리고 R 테이블에 데이터가 뭐 들어있었지? 1, 2, 3 이런 데이터가 있고 S 테이블에는 1, 1, 3, 3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기 2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3번에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 지금 웨어드레스는 이 조건이 몇 번으로 되겠죠? 응? 없어졌어. 어, 웨어드레스 조건은 어디 갔어? 몇 번으로 돼 달려냐? 4번. 네, 4번. 오늘 카메라 때문에 다들 목소리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 4번 노드가 뭐예요? S 테이블이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S의 C1은 R의 C1 이런 조건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없나요? 레프트 조인은 파이프라인인 거 체인지라. 파이프라인. 제가 지금 설명을 좋아하는 주제는 파이프라인과 머티리얼라이제이션. 자, 상위에서 이제 데이터 조업을 해요. 그럼 레프트 조인은 누구한테 데이터를 먼저 달아볼까요? R, S. R, S. 아주 쉽게 알 줄 알았는데, 예, 아래 달라고 합니다. 아래. 네. 이제, 레프트를 먼저 달라고 해요. 뭐, S를 먼저 달라고 해도 되지. 근데 S를 먼저 달라고 보니까, R 값이 있어야지. 뭔가 가져가지. 그렇죠. 일단, 네트 조인이나, 네트 조인, 해시 조인, 머지 조인 다 왼쪽부터 달라고 해요. 내가 일단 한 번 안 얻어봤어. 자, 그럼 이제 이 R 테이블이 첫 번째 데이터를 줄 거예요. 어? 이 데이터 두 개 하고 1을 올려줍니다. 어, 데이터를 줬어. 그럼 네티드 조인이 오른쪽한테 달라고 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니까 SC1은 R의 C1인데 어, R의 C1 이 값이네. 하고 이제 만족하는 거 찾습니다. 어, 이거 만족하죠. 어? 1을 이렇게 줘. 근데 내 주인은 아무 조건이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걸 합쳐가지고 1, 1 이렇게 결과를 줍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 클라이언트까지 가요. 자,
테이프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갔어.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한 것만 가져가지 않겠죠. 데이터를 또 줘라고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버리고 버리고 뭘 버리지?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할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네, 버리고 이제 다음 거 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1이 또 있죠. 너무 만족하네. 기록을 해놨겠지. 내가 어디까지 보냈는지. 이게 이터레이터예요. 이터레이터. 이렇게 이제 내가 어디까지 읽었고, 어디까지 보냈고, 하고 있는 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테이블에 대한 것만 이터레이터를 갖는 게 아니라, 조인도 이터레이터를 갖기도 하고, 이제 해시, 인선택 계열들은 또 다 이터레이터를 가져. 내가 어디까지 보내준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1을 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이렇게 줄 수 있지. 또 어떻게 해요? 조인이 이걸 합쳐가지고 1을 이렇게 줍니다. 그쵸? 파이프라인, 저장. 그냥 또 데이터를 달라고 했죠. 자, 언제 달라고 할까? 하나 더 줘! 라고 해요. 그러면 만족해요? 안 하죠. 만족해? 안 해. 뭐 EOF라도 그냥 EOF 자 없어 이렇게 줍니다. 그럼 끝? 아니죠. 그럼 얘가 어떤 판단을 할까? 말해 말할 수만 듣고 나한테 달라고 하겠죠. 발음이 좀 그런가? 자, 그러면은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걸 주겠죠.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얘 또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요? S한테 달라고 하겠죠. 그럼 S가 자, EOF 줬어. 그럼 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럼 이트레이터가 이제 처음으로 와 있는 거지. 그럼 찾아요. 없지. 이오이프도 줍니다. 그럼 엘티드 조인은 누구한테 달라? 그렇죠. 그럼 달라네.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줘. 이거 이탈 되어 있죠. 3 3한테 줘. 이젠 딱딱 알겠죠. 뭐 어떻게 표도 없이. 자, 그러면 3에 해당한 걸 찾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네. 만족하네. 만족해. 3, 3, 3. 이렇게 기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또 달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5. 어디? 아, S. 네, S.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여기까지 줬으니까 그 다음 거 요거 줘야 되겠죠. 3 줘. 그럼 또 3. 그러면 뭐 이제 더 없어 하고 이제 이걸 붙이겠죠. 그러면 얘가 누구가 이걸 달라고 할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아한테 달라고 해. 없어. 없어.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쉽죠? 다 알고 있었죠. 하나 봤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볼 거야. 이제 뭐라고 쓴다고? 여기 이제 순서를 이제 뒤집을 거예요. 어. S가 조인에 참여할 때 S를 바깥쪽에 둬라. 이제는 쉽겠지. 2번이 데스티드인가요? 3번이 S고 조건 어디 달려있어요? 4번. 네? 4번. 네, 4번. 여기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지?
R에 C1이 S에 C1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실 무조건 여기다 놔도 돼요. 그쵸? 근데 뭐가 효율적이겠어? 여기다 두는 게 효율적이겠죠. 인덱스가 있으면 인덱스도 될 거고. 그쵸? 근데 여기 있으면 그냥 데이터 다 가져와야 되죠. 여기서 검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또 써봅시다. 1, 1, 3, 3, 4. 아, 여기 싫은데? 이거 건 똑같은 내용이다. 자, 레트 조인이 이제 데이터를 누구한테 달라고 하네? S입니다. 네, 맞습니다. S한테 달라고 하네. S는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지금 첫 번째 로그에다가 1을 줍니다. 자, 받아 줬어. 얘는 R한테 달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건사에 맞나요? 조건이 만족하죠. 그러면 1을 줘. 1을 줘. 그럼 또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요? 주관인데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 줬으니까 여기 가봐요. 만족해요? 만족 안 되죠? 만족 안 되죠? 어? 이거 쉽죠? 쉽죠? 그 다음 네티즌에서 따로 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해봤자 시간만 갖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에요. 저장한 게 없죠? 계속 쭉쭉 올라가요. 아까 쪽 의미가 뭐예요? 예? 안쪽, 아까 쪽. 아, 이제, 우리 이제, 네티드 조인의 그, 원래 용어는 이거죠. 룩 조인이죠. 그렇죠? 네티드 룩이 뭐냐? 우리가 C 코딩 하면, 아이는 0부터 아이가 오늘 아이 없습니다. 아이 이후에 부활일 때까지 아이 불불 이렇게 해서 루비 하나 있고 이걸 이제 루비를 폴루비라고 그러잖아요. 포 G 말고 S 0부터 S가 EOF가 아닐 때까지 S 뿔뿔 if R이랑 S가 같으면 return S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네티드 룹이냐? 룹 안에 룹이 있죠? 그쵸? 컴퓨터 네티드룹 용어를 몰랐던 거지 지금. 자, 요게 뭐예요? 여기도 루비고 요게 루비예요. 루비 네티드 돼 있어요. 자, 얘가 1이고 얘가 아웃이죠. 그치? 고맙습니다 지금.